최근 증시에 입성한 3, 4개 주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는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데요. 반면 수요 예측에서는 대부분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 공모가가 결정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현 시점까지 상장한 기업 총 8곳. 시프트업을 제외한 7곳 모두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노스페이스와 뱅크웨어 글로벌, 엑셀 세라퓨틱스는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부진한 주가와 달리 수요 예측에서는 대부분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 확정했다는 점입니다. IPO 시장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배정 물량을 늘리기 위한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2년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상단 초과가 훨씬 더 많아졌고 24년 상반기에는 그렇게 된 이유가 대여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아무리 경쟁률이 높고 주가가 첫날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받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으니까 그 적은 물량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러한 배경에 공모주 옥석 가리기가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통상의 경우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대비 할인해서 이 시장에 들어왔던 게 일반적인 논리예요. 옥석 가리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공모주 투자도 주식 투자처럼 꾸준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업 분석을 좀 열심히 하셔서 좀 좋은 기업을 잘 선택하셔서 불패 신화라 불린 공모주 청약. 묻지마식 투자는 필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